에피소드에 이어서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긴 한데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뱀이 머리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이 머리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뱀입니다. 이제 우리가 몸뚱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원리를 우리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냐니까 뱀은 지금 헤드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헤드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디가 따라가죠. 바디가 따라가고 또그 뒤에 뭐 바디 1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디 2번이 또 따라가고 바디 3번이 따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2번 그리고 바디 3번. 근데 이제 헤드가 예를 들어서 한칸 앞으로 옮겨가면은 바디 1도 한칸 앞으로 가고 바디 2도 한칸 앞으로 가고 3도 한칸 앞으로 가고 그죠? 얘가 이렇게 우회전을 탁 좌회전이네. 꺾으면 얘는 이리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또 이쪽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얘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얘는 이리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오고 요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뱀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보이죠. 이제 커스텀 들어와서 보시면은 커스텀에 현재 헤드가 있고 그리고 밑에 바디가 또 있어요. 근데 바디와 헤드 두 가지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헤드와 바디로 나눠 두었습니다. 그럼 이런 동작을 우리가 컴퓨터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헤드가 움직일 때마다 얘는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X 좌표와 Y 좌표와 디렉션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렉션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를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옮기가요. 이렇게 옮기가면은 이번에는 2번 디렉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2번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얘가 옮기갑니다. 옮기가면은 이번에는 3번 에서 XY 좌표와 디렉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얘는 항상 여기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여기가 몇 번이에요? 여기가 2번이죠, 2번. 그죠? 헤드가 항상 1번. 그러니까 얘가 항상 1번 위치를 가지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방금 거꾸로 했나요? 잠시 헷갈렸다.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얘가 위치가 되고 얘가 이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옆으로. 띵 옮겨갔습니다. 띵 옮겨가면은 이전에 있던 이 위치 얘는 띵 2번이 되면서 지금에 있는 새로운 위치 있잖아요. 새로운 위치가 다시 1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복사해서 얘가 1번. 지금 새 위치가 1번이 됩니다. 얘가 1번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또 옮겨가는 겁니다. 또 옮겨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얘네 둘이는 둘은 밑으로 한칸 밀려나고 얘는 2번이 되고 얘는 3번이 돼요. 3번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다시 1번이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항상 2번만 따라가면 돼. 2번만. 얘는 2번만 올립니다. 따라다니면 되고 얘는 항상 3번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항상 4번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헤드가 어디를 움직이든 간에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왔다가 또 얘가 X 왔다가 또 X에서 왔다가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얘는 항상 여기 이 목록 쭉 목록이 끝없이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이어지는데 언제든 여기만 따라가면 2번만 따라가면 얘는 항상 얘 뒤에 붙어서 가게 되죠. 뒤에 붙어서. 이해되시죠? 얘는 언제나 3번만 따라가면 또얘 뒤에 따라 붙게 되죠. 얘는 4번만 따라가면 항상 얘 뒤에 붙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로직? 자, 이 로직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에요.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코드로서 구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쓰는 게 뭐냐니까? 이때 쓰는 게, 리스트죠.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variable 들어가서 리스트, make list 해서 x 코디네이트, x 코디네이트, x 좌표들이에요. 이걸 여기는 head x라고 적었죠? head x, x 코디네이트, head x라고 표현을 할까요?
적절한 표현이 그냥 X로 할게. 헤드X는 좀안 올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디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리스트 하나 더 만들고 얘는 Y의 헤드가 지나간 Y의 리스트. 그죠? 그럼 X 히스토리, Y 히스토리 이렇게 하는 게좀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냥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디렉션이죠. 디렉션의 히스토리 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에 한 걸음씩 한 칸씩 옮겨가도록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이 얘의 그러니까 헤드가 움직이는 좌표를 기록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몽땅 다 지워야 되겠죠? 딜리트해서 딜리트 디렉션도 지우고 그리고 딜리트 하여튼 세 개에서 이전 게임에 있던 모든 좌표들의 정보를 다 지웁니다. X도 지우고 Y도 지우고 디렉션도 지우고 그리고 약 0.2초 기다렸다가 뭐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좌표를 똥똥똥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씬요세 개를 하면 되겠네. 하나, 두 개, 세 개. 인서트 씬에서 첫 번째는 X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는 Y 포지션, 세 번째는 디렉션. 순서는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순서라든 똑같아요. 결과는 해서 첫 번째는 X 포지션은 X에 놓고 그리고 Y 포지션은 Y에 놓고 그리고 디렉션은 디렉션에 놓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X, Y 그리고 디렉션 이렇게 됐죠. 세 개. X, Y 디렉션 하고 클릭을 해서 보이시나요? 보이면은 지금 화면에서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얘가 지나갈 때마다 X 좌표가 240에서 200에서 160에서 120으로 해서 80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X 좌표가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왜 거꾸로냐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40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40에서 시작했다가 얘가 한칸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제일 마지막 값이 240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인서트 첫 번째 자리에다가 새로운 자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리에 오기 2번은 뭐예요? 지금 자리에 오기 직전의 좌표. 그리고 3번 자리는 2번 자리 오기 직전의 좌표. 4번은 3번 자리 오기 직전에 좌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론을 만들면은 이제 클론은 처음에 클론이 가야 될 거는 240번을 가면 안 되죠. 240번은 지금 머리가 있는 곳이에요. 머리 바로 다음 자리, 2번 자리 여기로 오면 되고 3번 세 번째 만드는 클론은 2번 자리 다음인 160 여기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수록 번호 1번이 가장 최신의 헤드 위치입니다. 2번은 그 다음, 그 직전 자리고, 3번은 그 직전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말씀을 좀 헷갈리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코딩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론으로 내가 스타트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번호를 찾아서 자기 번호를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준점이 뭐냐니까 length를 만들 거예요. variable 해서 length make a variable length make length입니다. 그냥 length로 할게요. length이고 처음에 cell length를 제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뭐예요? clone when I start as a clone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값을 먼저 variable 들어가서 length 값을 1만큼 추가해 줘야 되겠죠. change length by 1. 그죠? 이제 클론으로 시작이 되면은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1. 그러면은 클론의 ID는 어떻게 되나요? ID는 2번이잖아요, 2번. 2번이니까 요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1 할게요, 1.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로 할게요. set length to 1. 1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change length by 1뭐 해도 되고 어쨌거나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set clone ID를 넣어줄 거예요. 컨트롤 variable 들어가서 make clone
아이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밑에 for all sprite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왜 곤란한지부터 볼까요? 보죠. for all sprite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hange length by 1 하고 다음에 set clone id. clone id를 바로 여기다가 length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럼 더하기 빼기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동일해져요. 그럼 clone id는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럼 2번 첫 번째 클론은 클론 아이디가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클론은 클론 아이디가 3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포에벌 문장 들어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뭘 찾아오느냐 하니까 자기 자리에 들어갈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 다시 들어가서 아이템 가져오는 거면 되겠죠. 아이템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모션에서 go-to와 point-in 두 개를 가지고 되겠죠. go-to 랜덤이 아닙니다. go-to xy 좌표 그리고 point-in direction 좌표 가져와서 뭐 순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얘는 여기다 넣어주고 두 번째는 여기다 넣어주고 세 번째 얘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x 좌표 x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서 아이템은 클론 아이디에 해당되는 가지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클론 아이디가 지금 첫 번째라 하면 2번이 되겠죠. 그죠? 베리아 밟아서 클론 아이디 가져와서 여기 와서 다 넣는 겁니다. 넣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렉션이 아니라 y.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각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버했네. 괜히 좋았나? 자, 다시 살릴게요. 그래서 각자가 헤드 바디 1, 바디 2, 바디 3 얘들이 각기 클론 1, 클론 2, 클론 3죠. 클론 1, 클론 2, 클론 3가 되고 얘의 아이디는 2번이 될 것이고 얘는 아이디가 3번이 될 것이고 얘는 4번이 되겠죠. 클론 아이디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해서 일단 리스트 얘는 지우겠습니다. 화면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해서 컨트롤 부분에 Create Clone of Myself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옮기는 데서 자 하나 만들어졌죠. 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또 하나 더 만듭니다. 중간에 있는 두 개가 또 사라졌습니다. 하나 또 만드니까 또 사라졌죠. 왜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고 해봤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랭스는 지금 이만큼 왔고 클론 아이디도 보시면은 랭스와 클론 아이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클론해서 컨트롤 들어가서 Create Clone of Myself 얘를 클릭하면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죠? 또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클론 아이디가 5번입니다. 랭스도 5예요. 1, 2, 3, 4, 5 맞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 이유는 요 클론 아이디 있잖아요. 이 클론 아이디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for all sprite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sprite, 모든 클론들이 하나의 클론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클론이 앞에 만들어진 클론의 클론 아이디를 덮어 써버리게 되는 거죠. 앞에 만들어진 클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디가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for all sprite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variable 만들 때 make a variable 할 때 for all sprite 하고 for this sprite only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아이디가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가 되어서 그리고 그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에 따라서 방금 그 우리가 봤던 그 코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코드 When I start as a clone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기만의 고유한 코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론 아이디가 처음부터 for sprite가 아니라 고유한 것 요렇게 for this sprite only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캔슬하고 다시 한번 어디 갔나요? 위에 있는 클론 아이디 얘는 지워버리고 지우고
지우면 경고 메시지가 떠요. 이미 클론 아이디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무시하고 지우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새로 클론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클론 아이디. 이번에는 for sprite가 아니라 for this sprite only. 그래서 오케이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클론 아이디를 빠졌던 자리에다 몽땅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해볼까요? 다시 빙글빙글 돌죠. 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들어가서 다시 메이크 클론 이 부분이죠. 클론 클릭을 합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스톱 하고 change length by clone id, clone id of xx, clone id of y, clone id 하고 돼 있고 다 잘 되었습니다만은 뭔가가 잘못됐네요. 하나 만들어졌고 하나 만들어졌고 아닙니다. 엉뚱하게 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뭔가가 빠졌네요. 볼까요? change set 그러네요. 방금 제가 마구 지우면서 set change 어디 갔나요? variable change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clone id가 아니라 length입니다. length를 by 1 해줘야지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요 부분을 마구 지우다 보니까 지워진 모양입니다. 다시 볼까요? 해서 가고 이제 방향 전환도 좀 하고 컨트롤 들어가서 클론 만들고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또 뭔가가 안 먹히고 있어요. 잠깐만 뭘 잘못했나요? set length by 1. 아, 그렇죠. change clone id. 아, 제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hange clone id by length죠. 그죠? length, clone id가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by length 어디 갔나요? length이고 그리고 커스텀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커스텀이 switch custom to body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switch custom to head로 해줘야 되겠죠. 적당한 곳에 head가 들어가 있군요. 이미 head 있죠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돼야 될 텐데 볼까요? 클론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아, 양해 바랍니다. 이거 뭐 다시 녹화를 하기도 그렇고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자, 방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왜 특히 우리 variable 만들 때 make a variable 할때이 for all sprite 와 for this sprite only 이두 개의 차이점 그죠? clone id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고 클론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고 두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은 이두 옵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